들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언더워터에 조이의 인트로가 있잖아요. 어땠어요? 문화공주 같았나요? 네! 언더워터 피아인가 한번 얘기해주세요. 애드립 라인을 또 직접 도견되면서 짜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별로 맛있었어요. 아, 그거는 조금 저한테 좀 다른 라인이 없을까요? 그래서 끝까지 하다가 오늘 요 무대가 소고탄 무대가 나왔다. 아이들 녹음을 했잖아요, 새벽에. 네. 그거 진짜 소리 질렀잖아요. 아, 진짜? 같이 연습했을 때. Thanks, Ariel. Thanks, Joy, Ariel. 고마워. 언제 올까요? Tinkerbell이요? 오늘. Tinkerbell 앤디. 오늘 예약이 Tinkerbell이요? 저는. 그냥 앤디 할게요. 자, 우리. 네, 자. 네, 아, 너무, 너무, 아, 길어. 근데 또, 해달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진짜 원래는 비하인드즈가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얘기를 듣고 어? 소우 진짜 보여드리고 싶다 해서 추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이틀곡보다 소우을 더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우도 참 좋은 노래인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주셔가지고 이 좋은 곡을 한 번 더 언젠가 한번 한국에서 불러보고 싶다 했었는데 소독과 또 언더워터도 데려와서 이렇게 라이브로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기쁘고 뭔가 러비들이 되게 저희가 이 핸드마이크 들고 부를 때 엄청 어떻게 아이들이 어떻게 부르지? 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엄청 뭔가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샌리를 고민하고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또 팬 콘서트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 러비들한테 그 10주년 기념 사연 받았다고 들었는데 나 여기서 사연 보냈다 하면서 별로 없는데? 저 높이 응원봉을 저 높이 나 보냈다! 나 사연 보냈다! 오 그래도 이 친구도 계시고 지금 오 그래서 계시네요. 오늘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이 사연들을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연을 보내준 우리 러비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본무대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Let's get it! 멤버들이 참 오늘 따라 예쁘네요. 예쁘네요. 멤버들이 예쁘네요.